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째 더치오븐 리뷰와 요리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고 있는 더치오븐을 다 모아서 제품별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어떤 요리를 했는지를 보여드리는 긴 영상을 두 개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많이 좋아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2, 3년 전 영상이다 보니까 그때 영상에서는 소개시켜 드리지 못했던 그 이후에 했던 요리들을 모아서 넣어 드리려고 준비한 컨텐츠인데요. 지난달에는 제가 제일 처음에 구입했던 라운드 더치 오븐 2와 4분의 3쿼트짜리를 소개를 해 드렸는데 제가 르크루제 구입하는 영상을 따로 만든 게 있는데 그 영상에서 르크루제에서 하는 FTT 세일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거든요. Factory to Table이라는 세일이고 단종되는 제품이나 재고가 많이 남아있는 제품들을 50% 정도 이상 할인하는 세일이에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세일은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오늘 보여드리는 이 제품도 사실은 뭐 단종이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나와있진 않지만 제가 구입처를 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미국 르크루제 공식 쇼핑몰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제품도 아마 단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모양과 용량의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겹쳐지지 않도록 이 제품은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게 아직 남아있는 사이트, 그리고 요거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생긴 제품을 찾았는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르크루제 소테즈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비교적 후반부에 구입한 제품인데요. 제가 리뷰 영상에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제품입니다. 소테즈라는 이름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좀 크기가 넓으면서 조금 낮은 편에 속하죠.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은 이 바닥 부분이 이렇게 둥그렇게 굴려져 있다는 거. 쉐입을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내부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바닥이 넓다는 건 여러 가지 뭐 육류나 야채나 이런 거를 볶거나 굽기에 편하다는 거죠. 일반 더치오븐은 사실 바닥면이 상대적으로 좀 좁으면서 뭉근하게 오래 끓여주는 요리를 하기에 적합한데요. 요거는 이제 프라이팬만큼 넓진 않지만 더치오븐보다 넓기 때문에 볶거나 굽거나 하는데 너무 막 재료들이 서로 붐비지 않게 조리를 할수 있는데 적합한 그런 쉐입을 가지고 있고요. 서양 요리를 자주 하시면 리조토를 많이 만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국자로 육수를 한 국자 정도씩 부어주면서 계속 저어줘야 하는 그런 요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렇게 둥그렇게 깎여져 있으면 그렇게 계속 저어주기에 굉장히 편하고 여기가 이제 각이지게 되면 그 리조토 쌀 알이 이 가에 이렇게 모이게 되면 탈 수가 있거든요. 옆에가 경사가 둥그렇게 둘려져 있으면 굴려져 있을수록 쉽게 타지 않게 구석에 이렇게 눌어붙지 않게 계속 저으면서 조리할 수 있는 그런 게또 특징이고요. 일반 냄비 요리, 스튜, 캐서롤, 그런 데 유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소스 같은 거 만드는 거, 숲 같은 거 만드는 데도 유용하죠. 토마토 숲 같은 것도 이렇게 저어주면서 끓여야 할때 특화된 그런 냄비입니다. 냄비의 쉐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좀 비교할 수 있는 냄비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가져볼게요. 라운드 더치 오븐도 끝에가 그래도 조금 굴려져 있는 상태죠. 이 정도면. 네, 이 정도인데 얘는 넓적한 거에 비해서 많이 동그랗게 돼 있죠, 요 가에. 그래서 이렇게 스타우브하고 비교를 해드리면 스타우브는 보시면 딱 각이져 있죠. 네, 스타우브 같은 경우는 스타우브 제품 자체가 뚜껑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좀 모던하고 플랫하고 딱 이렇게 직선의 느낌이 강하고 르크루제는 좀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 소테즈에도 리조토를 만들어 봤고 스타우브 라운드 더치 오븐에도 리조토를 만들어 봤는데요. 얘는 네, 여기가 직각에 가깝게 이렇게 둥그러져 있지 않다 보니까 주걱으로 가해를 계속 이렇게 눌지 않게 긁어주어야 하는 좀 수고로움이 있었고 얘는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섞어가면서 볶아줄 수 있는
그런 게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라운드 더치오븐하고 비슷하게 보이지만 넓으면서 깊이가 낮고 안에가 둥그러진 모양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어요. 제품을 언박싱하는 영상도 있고 또 리뷰 영상에서 간단히 소개해 드릴 때에도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언박싱 영상을 통해서 또 리뷰 영상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5쿼트인데요. 3.5쿼트면 메인 요리 한 3, 4인분 요리하는데 적당하고 사이드 디쉬나 디저트로 드시는 경우는 양을 그렇게 많이 드시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한 4인에서 6인용까지 커버가 가능한 그런 사이즈예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르크루즈 제품을 처음으로 소개하게 돼서 르크루즈 제품 주물 냄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한 18가지로 짧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르크루즈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주물 냄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이제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 쭉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 요 제품만의 좀 특이한 점만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제품은 르크루즈의 클래식 컬러나 매트 컬러가 아닌 크레이트 앤 배럴이라는 미국 내그 주방용품 판매 사이트와 콜라보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컬러가 클래식이라면 투톤이고 매트라면 원톤이면서 광택이 없어야 하는데 이 제품은 중간이에요. 광택이 있으면서 원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크림 컬러인데, 자, 요렇게. 얘가 지금 매트 컬러거든요? 네, 매트 컬러는 이렇게 광택이 없으면서 원톤입니다. 네, 보시면 얘도 똑같이 원톤이죠? 얘는 광택이 없고, 얘는 광택이 있습니다. 클래식 컬러는 요렇게 광택이 있으면서 투톤이거든요? 네, 보이시죠? 투톤인데, 얘는 광택이 있으면서 투톤은 없는 원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매트와 클래식의 중간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레이트 앤 배럴에서만 보실 수 있는 컬러인데, 미국 내 대형 주방 브랜드, 예를 들면, 슐라 더블루, 그리고 윌리엄 소노마. 아마 윌리엄 소노마를 가장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르크루제에서 또 새로운 컬러가 계속 시즌마다 추가가 되는 것처럼, 회사들하고 콜라보해서 특별한 컬러들까지 해서, 르크루제는 컬러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선택이 있다는 거,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컬러 소개란에 익스클루시브라고 써 있으면 그거는 그 쇼핑몰하고 콜라보해서 거기서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보시면 손잡이가 금색 손잡이로 되어 있는데 구입할 때 이렇게 검정 손잡이가 따라왔어요. 이거는 페놀릭이라는 그러니까 플라스틱에 가까운 얘가 같이 따라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메탈 손잡이를 좋아하는데 뜨거워지기 때문에 이제 손잡이 커버를 사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금속 손잡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냄비의 컬러가 막 알록달록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막 요런 냄비는요 요 페놀릭으로 된 검정 손잡이가 더잘 어울려요. 그리고 그 컬러를 더 쨍하게 받쳐주는 게 있고요. 저처럼 이런 뭐 크림 컬러, 화이트 컬러, 블랙 컬러, 요런 색은, 무채색들은 컬러 자체가 주는 존재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검정을 이렇게 해놓으면 좀 투박한 느낌이 들거든요. 약간의 광택이 있는 금속성 손잡이가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쁩니다. 손잡이를 추가로 구입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구입하시는 경우에 아까 요런 거, 이제 매트 화이트잖아요. 요런 데도 이제 지금 뭐 요, 은색으로 실버로 된 손잡이도 깔끔하지만 여기 골드 손잡이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뻐요. 르크루즈 전 제품을 다 화이트로 심플하게 하시는 경우에 손잡이까지 다 골드로 맞추시면 그것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아주 연한 핑크도 있거든요. 르크루즈 제품이 그런 제품에는 이런 이제 실버 손잡이도 굉장히 깔끔하죠. 주물냄비, 더치오븐에 사용하면 좋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들 가져왔는데요. 가장
아, 무난하고 안전한 실리콘 제품들. 네, 요거는 그냥 전체가 다 통으로 된 실리콘 제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여기는 실리콘이고 손잡이는 나무로 된 스타우브 제품인데, 이거는 제가 스타우브 언박싱 하면서, 예, 도구 언박싱 하면서 소개시켜 드렸는데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요. 볶음과 같은 거 담는 데도 되게 유용하고요. 네, 국자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제 거의 종류별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하나를 가져왔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유리 뚜껑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도구, 주로 잘 사용하는 도구로 이거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렇게 실리콘으로 된게두 가지가 있고, 이거는 올리브 나무로 되어 있는데, 네, 아주 무난합니다. 이거 뒤집개로 써도 되고요. 이렇게 이제 저어주는 용으로 써도 되고, 이거는 버치 우드가 맞을 거예요. 버치가 자작나무인가요? 네, 그거로 만든 리조토 스푼인데요. 이거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어주기 아주 좋게 여기가 라운드로 떨어져 있어서 좋습니다. 이 제품은 여기가 이렇게 한쪽은 동그랗지만 한쪽이 각이져서 여기 끝에 모서리가 좀 각이져서 이렇게 긁어내줘야 하는 그런 냄비에도 사용하기 좋게 생기긴 했어요. 그쵸?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약간 각이져 있고 여긴 동그랗죠? 길이도 넉넉하게 여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잘 쓰고 있고요. 이거는 에피큐리안 제품인데 무난한 도마로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잘 알고 계신 브랜드일 텐데 조리도구도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펄프를 압축했나? 하여튼 압축을 해서 만드는 방식인데 이것도 천연 소재고 메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유용해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라운드인데 이제 볶아주고 하기 되게 좋은 스푼인데 이렇게 좀 컬러가 있고 화려한 것들도 좀 주방의 포인트가 되죠. 특히 이렇게 좀 밋밋한 크림 컬러의 냄비에는 되게 좀 산뜻한 것 같아요. 저어주거나 볶아주거나 하는 조리 도구들은 이런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이 제품이 단종된 것 같아서 비슷한 제품을 찾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로우 라운드 오븐이고 차이점이라면 용량이 살짝 작아요. 얘는 3.5쿼트인데 그 샬로우 라운드 오븐은 2와 4분의 3쿼트.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이 제품하고 사이즈가 똑같아요. 보시면 얘가 훨씬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대신 좀더 깊죠. 얘는 좀 낮고. 그래서 샬로우 라운드 오븐은 모양이 얘하고 이 소테지랑 거의 비슷하고 근데 얘만큼 여기가 많이 라운드로 굴려져 있진 않고요. 조금 더 직각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르크루즈 제품들은 전체적으로 다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여기가 스타브처럼 그렇게 딱 떨어지진 않아요. 참고하시면 구매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완전 똑같은 요 소테즈 제품으로 구입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좀 찾아봤는데 이베이나 개인이 판매하는 그런 데서 사실 수 있는 게 있고 아마존에도 있습니다. 월마트에서도 하나 정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요거 지금 영상 찍는 기준으로 찾은 그런 사이트들 판매 링크들 함께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품으로 어떤 것들을 요리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요리 영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언박싱 할때 이거 갈비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남편 생일에 제가 이걸로 갈비찜을 만들었는데 한 3, 4인분까지 갈비찜으로 너무 딱 적당하고 좋더라고요. 좀 용량 많은 찌개. 추수감사절에 먹고 남은 뼈에 이렇게 붙어 있는 통으로 된햄 있잖아요. 그런 거 잘라가지고 저는 햄찌개도 많이 끓이거든요.
생선 조림 같은 것도 괜찮아요. 용량 넉넉하게 한 3-4인, 5인 가족이신 분들은 여기다가 생선 조림, 뭐 갈치 조림, 고등어 조림 이런 거 하면 너무 좋죠. 저는 코다리 조림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외국 요리로는 버번 포크라든가 비프 부르기뇽 이런 거 다 예로 했습니다. 칠리 만들었고요. 국물 떡볶이, 삼계탕. 제가 이제 앞으로 이어질 영상을 보시면
아, 저런 거는 적당하구나. 저런 거 너무 작구나. 저런 거 너무 크구나 하는 게 이제 요리 영상을 직접 보시면 느낌이 더 확실하게 오실 것 같습니다. 된장국도 좀 양이 많은 거, 이런 거는 여기다가 하기도 하고. 해물 스튜 같은 것도 끓이기 아주 좋습니다. 국물이 있으면서도 너무 좁으면 밑에만 익고 위에는 또안 익고 이러는데 여기가 좀 넓으니까 저는 시푸드 보일도 해봤고 사피노라고 부르는 그 시푸드 스튜도 만들었는데
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리조또도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이걸로 했던 요리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더치오븐 개별 소개와 요리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요. 더치오븐을 구입할 계획이 있는 분이시라면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고요. 저는 또 다른 유용한 살림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